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알파 공약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알파 공약주는 SK 스퀘어라는 기업입니다. ICT 전문 투자 회사로서요. 지난 SK 텔레콤과 인적 분할을 통해서 11월 29일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인데요. 단기적인 모멘텀, 2월에 MSCI 정기 변경 편입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는 통신 업종에서 이제 빠지면서 외국인 지분 매수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월 일정에 맞춰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자회사 기업 공개죠. IPO에 따른 기업 가치가 부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타자로 핵심 자회사인 원스토어가 연내 3월에서 4월 빠르면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 엠마켓 사업자죠. 그리고 이 SK 쉴더스 여러분들은 이 구 ADT 캡스로 잘 알고 계신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상반기 내에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SK 스퀘어 역시 기업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인 이 11번가라든가 또 팀앱 모빌리티, 웨이브 등등 앞으로 또 상장 예정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한 이 지주사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전문 회사로서 이 부각이 될 것이고 앞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첫 번째 타자로 이 가상 화폐 자산 거래소죠. 이 코빗에 이 투자를 해둔 점 그리고 온마인드 이 넵튠의 자회사거든요. 이렇게 메타버스와 NFT 향후 이 먹거리 사업에 진출을 해두면서 SK텔레콤의 이 메타버스죠. 이프랜드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SK 스퀘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주가적인 위치는 현재 6만 원대인데요. 이 지주사 할인율 50%를 적용해도 순자산가치 약 24조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50%를 적용해도 약 12조인데요. 현재 시총 약 8조 8천억 원 정도로 아직도 과도하게 할인되어 있어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차트 보면서 가격, 한번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저점 5만 5천 원 부근을 터치를 하고 지금 다시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6만 원. 저는 핵심 이 라인을 6만 원 라인으로 잡고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 매수를 하신다면 내 평균 매수가를 6만 원 기준으로 계속해서 모아가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 그리고 단기와 중장기 목표가가 있는데요. 단기는 7만 원 그리고 중장기로서 보수적으로 8만 5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로는 SK 스퀘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